정규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은 영어, 과학, 바둑,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는 방과 후 학교에 갑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 1996년 처음 만들어진 방과 후 학교. 지금은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시행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80%대로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교육부 고시 단 한 줄뿐. 학교가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는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사들의 상당수는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방과 후 강사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차별 대우, 폭언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는 정규직 교사의 심한 간섭에 항의한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매 분기마다 각 방과 후 선생님도 교실을 배정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계속 교실을 두 개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항상 한 교실에서 수업을 주고 해왔거든요. 방과 후 강사는 수업 이후 청소 등 뒷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때문에 방과 후 강사에게 여러 개의 교실을 배정해 줄 경우 강사가 처리해야 할 잔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측의 갑질을 아이들도 목격했습니다. 애들이 아무래도 벌써 알고 학부모들도 아는 사람 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애들이 선생님이 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학년 애들이 저 가방 수업 끝날 때좀 와요. 교실 책상도 배치해주고 도와주고 심지어 제 가방도 들고 가야 되는 애도 있었어요. 학교와의 관계에서 방과 후 강사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방과 후 강사는 학교와 1년 이하의 계약을 맺습니다. 최근에는 학교가 민간 교육업체와 계약을 맺고 강사는 업체를 통해 파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강사의 신분은 더욱 불안해지고 고용 불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애들이 이미 선생님한테 이미 적응이 됐어요. 커리큘럼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 안정이 될 때쯤에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계약 방식도 필요한 서류도 학교마다 달라서 강사들은 매년 말이면 홍역을 치릅니다. 11월달부터는 서류 준비하고 그다음에 서류 내고 면접 보고 이런 절차가 거의 한 3주 정도 걸려요. 근데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도 수십 개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수업은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면접 시간에 맞추려면 수업을 또 빼야 되는 경우도 많고.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불만, 원망, 원성이 많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어요?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그게 그분들이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내 일한 만큼의 또 성과도 얻고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한 거고 그게 아이들이 행복한 거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